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이지요. 4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우리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별 수 없이 그 외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들이 외모를 봤지 않습니까? 그 외모가 단정한지 안한지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외모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선다는 것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압니까? 몇 분을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렸다고요. 사람이 이 세상에 늙게 보인다는 것 굉장히 자기에게도 좌절감이 오고 남에게도 좋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젊을 때가 좋습니다. 장미꽃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장미꽃이 시들어질 때는 너무나 비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구나 여성 여러분은 나이가 많으실수록 더 화장도 짙게 하시고 옷도 색깔 있는 옷을 입어서 젊게 보이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보는데 구질구질하게 있으면 보는 사람들도 마음에 언짢아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외모를 단정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저는 매일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마음이 탄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 나이가 아직 별로 많지 않은데 인생 70이면 살기 시작했다고요, 이제는. 그런데 아유 머리가 다 벗었으니 우리 아버님하고 꼭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아버님 조두천 장로님이 자꾸 보인다고. 야, 이 고약한 놈아, 아버님처럼 닮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님보다는 젊어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에라, 외모를 단정하게 해보자. 외모를 단정하게 했는데 제일 여러분 앞에 서기가 두려웠어요. 다른데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몰라보면 어떻게 할까 싶었죠. 여러분께서 알아봐 주시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성경에는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우리의 외모도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옷도 빨아서 새 옷이 아니라도 잘 데려서 다른 사람 보기에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여야 하고 머리도 그렇게 단정하게 빗어야 되고 그리고 은어심사 행동도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질구질하고 느저리하게 은어심사 행동을 하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대반이 그 사람 알아요. 사람을 알려면 함께 여행을 해보면 대반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3, 4일 같이 여행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행동하면 그 사람이 단정한 사람인지 느저리하고 부질부질한 사람인지 대번에 알게 돼요. 사람이 어느 심사 행동에 나타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가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 외모도 단정하지 못하고 어느 심사 행동이 단정하지 못하면 속으로 비웃습니다. 내가 입에 100마디 말을 해도 너 행동이 구질구질하고 단정치 못한데 무슨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느냐,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깨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심사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느 심사 행동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주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고 우리는 주를 섬기는 종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을 돋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말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우리가 영광을 주께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대로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히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남편을 오래간만에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 회개할 사람 일어나라 하는데 부인이 자꾸 남편 보고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쑤셔도 부인이 상당히 섭섭했습니다. 모처럼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 일어나는데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나고 고집을 부리니까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인이 삐뚤어졌습니다. 불통해서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해요? 당신 다른 사람 다 일어나서 회개하는데 그래 교회에 나 따라 나와서 일어나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웃으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 안 하나 무슨 다름이 있느냐. 당신하고 내하고 뭐가 다르냐. 나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자니까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하고 도박하자면 도박하고 술 먹자면 같이 술 먹고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가자면 같이 춤추러 가고 사기칠 때 나하고 같이 마음을 합쳐서 이웃을 속이고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하고 다른 건 뭐냐. 일어서나 안 일어서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나는 그러므로 일어설 필요가 없다는 당신 보고서 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목사님 좋은 말씀하시니까 좋은 말이나 듣는다 그렇게 생각했지 뭐 특별히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냐. 그 말에 그 부인이 충격을 느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남편하고 타협해서 같이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고 춤추러도 가고 그리고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남편은 내내 자기의 겉모양을 본 것이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어느 심사 행동이 어떻게 나보다 다르냐 늘 보고 있었어요. 남편의 결론은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나하고 다른 점이 조금도 없다. 믿거나 말거나 무엇이 다르냐. 그래서 부인이 아무리 결단을 내리라 해도 결단 낼 필요가 없는 것은 결단 내린 나나 결단 내린 당신이나 안 내린 나나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입으로 아무리 전도해도 우리의 삶이 단정하지 못하면 우리의 말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광산촌에 가서 황부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 무신론을 강연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적은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허상이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지어낸 인물에 불과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아니라고 아주 박식하고 유식하게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광부 한 사람이 수렴이 추스룩하고 헐물한 옷을 입은 광부가 손을 들면서 교수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누군지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광산촌에서 최고의 개망난이었습니다. 술주정맹이로 유명하고 주먹쓰기로 유명하고 마누라 때리고 끌고 댕기고 자식들 밖으로 차서 쫓아내고 아주 폐인 중에 폐인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떤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변화받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변화받고 싶었습니다. 술도 끊고 단정하게 행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들도 사랑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도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술도 끊게 되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게 되고 우리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교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증인이요 바로 내 아내와 자식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 인물도 아니고 구주도 아니고 거짓말쟁이라면 왜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변화를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말에 그 앉은 청중들이 모두 다 박수를 치면서 맞았다고. 저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은 천하에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저렇게 변화됐다. 그만 강연한 사람이 머쓱해서 할 말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모양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첫마디로 전도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사람들은 다 감동을 하고 감화하고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벌써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가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도 두 개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는 테레비 방송국도 두 개나 있죠. 국민일보 신문도 있죠. 기독교 각
대학과 문화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5만 교회, 10만 주의 종, 1200만이 하는 곳마다 전도를 해서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알지만은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외모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느 심사 행동이 단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으로 우리를 비평하는 것입니다. 너 입에 말하는 것과 실제적인 삶이 다르지 않느냐, 이중인격이 아니냐, 그럴 바에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어디 있느냐. 자기들은 올바르게 살지 않지만은 다 올바르게 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을 보여줄 자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도할 때도 자꾸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고 강요할 때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개인적인 삶이었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부부간의 삶이었든지 그들이 사회 삶이었든지를 늘 어린아이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현실생활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를 때 그들은 곧장 비평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믿는 것하고 행동하는 건 틀린다.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부모님이 신앙에 진실하고 그 삶에 진실하면 애들이 안 믿는 애들이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실하게 예수를 믿었다. 정말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많아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님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전도는 누구나 밀착돼 살기 때문에 말보다도 삶의 행위를 아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모두 친구들이라고 하면 알지 않아요. 아, 그 친구 거짓말쟁이, 그 친구 도박쟁이, 술망쟁이, 그 사람 외모가 단정치 못하고 생활이 단정치 못한 사람 대번에 알지 않습니까? 친구들 간에 우리가 예수 전도할 때 아, 그 사람이면 진짜다. 그건 정말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대부분이 그렇게 판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모두 다 열린 책처럼 모든 사람 앞에 읽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입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처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활이 단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책을 읽고 비웃을 것입니다. 그는 가짜 신자다. 엉터리로 믿는다. 그렇게 판정을 하고 안 따라올 것입니다. 예수 전도라는 것은 이제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발 민족들에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때와는 틀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우리 행위로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엘 무디는 말하기를 사랑은 혀끝에 있지 않고 손끝에 있다고 했습니다. 혀끝으로만 사랑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짓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손끝으로 우리가 늘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인에 대하여는 단정해야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함이라. 사람이 잘못 살아도 전도가 안 돼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못 살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댕기면 사람들이 자기 앞도 못 가리는 처지에 누구를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다. 나도 당신처럼 가난하고 궁핍하게 될란 말인가? 참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1958년도에 불광동에 개척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요사이 우리가 말하는 가난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밥 한 끼를 먹는 사람들이 동리에 별로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 만들면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오늘도 금식이야? 어린아이가 그렇게 물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고 성당 가자고 말해봤자 이 사람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가 가서 예수 믿고 우리가 다 천국 영광스러운 곳에 가자고 아무리 외쳐도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쇠개의 귀에 뭐 경을기라고 하듯이 아무 사람도 관심을 가오르지 않았어요. 왜냐면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왜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있을 것을 주지 않으시냐.
천당에 가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살 것 같으면 그 가기 전에 이 땅에 살 동안에 최소한도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않겠느냐 꼭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을 곳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면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저 천국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이고 현실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이원론적인 하나님을 증거하면 이것은 오늘날 통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만 살아계시고 이 땅에는 안 계시단 말인 것입니까? 성경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면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삼중 축복을 증가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 그에 따라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셀프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모두 다 마음속에 자기에 대해서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는 재기 불능의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낭패와 실망당하고 성공도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다. 나는 약하고 병들고 나는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부정적인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화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살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실패자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은 값없이 우리를 보혈로 용서해서 의롭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당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자화상을 고쳐야 되고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다 값주고 사주셔서 나는 해방된 사람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고쳐야 되고 주님이 나를 치료해서 강건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자기의 자화상을 새로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자화상을 새로 그려야 돼요. 자화상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순한 얘기지만 어제 밤늦게까지 난 거울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제가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늘 내 마음속에 탄식이 늙었구나. 와, 많이 늙었어. 이제 머리카락도 몇 개 안 남았어. 다 벗어졌어. 완전히 내 자화상이 늙었습니다. 언제나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 늙은 내 자화상, 그 다음 거기에 보태니까 목도 주름살이 너무나 많이 지고 그러고 난 다음 감아보니까 허리도 꾸준한 것 같고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집에 와서 걸어도 이렇게 걸어요. 우리 총장이 날 볼 때마다 허리를 탁 치면서 왜 허리를 꾸준하게 되겠느냐? 그게 뭐냐? 허리를 쭉 펴고 이렇게 되겠느냐? 그래도 내 속으로 다 늙은 영감이 뭐 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꾸준하면 꾸준한 대로 살아야지. 그러고 옷 입는 것도 매몹새가 없어도 뭐 아이고 다 늙은 놈이 옷은 뭐 단정하게 입을 필요가 있나 아무거나 걸치면 되지. 모든 것이 자화상이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늙어버려요. 그러고 게을러지고 지쳐져버려요.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바꾸어 놓으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젊어 보여요. 이야, 나 늙지 않았구나, 젊었구나. 아, 그러니까 허리가 자동적으로 펴지더라고요. 아,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처럼 걸어야지. 젊은 사람이 왜 늙은 사람같이 걷느냐. 넥타이 색깔도 새로 한번 보았다고요. 젊은 사람답게 넥타이를 색깔을 맞춰야 돼요. 말도 늙은 사람처럼 천천히 말하지 않고 말에도 박력이 생기고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자기의 자화상을 외모로서 간단히 바꾸어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옷도 화려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마음이 상쾌해지잖아요. 그런 거리도 상쾌해지고 사람들 앞에 설 때도 어깨 짚고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왜? 옷을 바꿔 입어도 자화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 나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최신 유행을 입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 보려면 보아라. 날 좀 봐라. 그러나 여러분, 옷을 다 떨어지고 구질구질한 옷을 입으면서 사는 사람 볼 때마다 이렇게 자화상이 자기가 아주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움츠리고 친구들 앞에 잘 담대게 나타나지 못합니다. 자화상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자화상도 인간의 자기 모습을 변화시켜주는데 내적인 자화상이 여러분 올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도도 믿음도 신앙생활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자화상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이다, 나는 병돌고 죽을 것이다, 늙은 사람이다, 이렇게 내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용감하고 담대한 기도나 찬송이나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모두 다 하는 말이 그건 우리와 상관이 없다. 그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교육받은 부자들에게 필요한 일이지. 우리같이 버림받고 가난하고 직장도 없고 하루하루 거지같이 사는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천당 좋아하네.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이 땅에 조금이라도 줘라. 천당은 정말 낭패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까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깨달은 것이 자화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 삼중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도다. 주 야훼를 섬기라. 제가 물과 양식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나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모두 다 삼중 축복입니다.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잘되게 하고 강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치료받아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강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말자 마음속에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남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제일 중요한 것이 남이 날 보라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카락 하나 얹은 것도 여러분 보라고 얹은 것이 아니라 날 보라고 얹은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고 젊어서 더 활기차게 되라고. 자화상.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바라볼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화상에 비틀어진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봅니까? 솔직히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눈을 안으로 돌려가지고서 나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나는 죄인이요, 죄 덩어리요, 낭패와 실망당한 패배자요, 능력 없는 자로 봅니까? 나는 늘 허약하고 병들고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 이러한 불의의 생각을 가지고서 나를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나는 축복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고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치료하고 건강을 주신다는 이런 부유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올바르게 되어야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죠.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이끌 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면 남편을 대하는 태도, 아내를 대하는 태도, 자식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화상이란 이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그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사람이 하는 말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라. 우리 벽에도 그래야겠거든. 그들 보면 어떻겠느냐. 자기 자신의 자화성이 메뚜기였지. 그 사람들은 다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순 대장부요. 우리는 그에 비교하면 메뚜기다. 자기를 메뚜기로 본 사람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므로 말하기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다 이 자리에서 죽고 포로로 잡을 것이다. 열 사람의 자화상이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메뚜기로 본 사람이 무슨 일에 성공하겠습니까? 패배자지. 온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을 메뚜기로 보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다 잡혀 죽는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화상이 달랐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 자화상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므로 그 강한 자는 우리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되는 것이다. 들어가자. 점령하자.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그 따라가던 사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자화상대로 방황하다가 다 죽었습니다만 적을 밥이로 생각한 성공적인 자화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살아서 80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40까지 젊은 청춘을 가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화상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국가마다 달라지는 것은 왜 달라지느냐?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 나는 못한다. 나는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패배자다. 이러한 불교의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 눈을 확 달려 뜹니다. 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 같은 사람을 태가여 주어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단다. 나를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로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로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주시고 나로 영생 부활 천국인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자기가 자기를 보는 자화성이 달라졌어. 야, 나는 세상에 쓸모없고 버림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거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구나. 야, 내 신분이 달라지고 내가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니라 정체가 확실한 사람이 되었구나. 자화상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져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에 또 외인에 대한 단정히 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의 궁핍함을 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구질구질하고 너저리한 누더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갔던 말을 듣고 구걸하다가 고함고함 졌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가시다 말고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께 나갔습니다. 그 겉옷이란 뭡니까? 거지 옷입니다. 거지가 좋은 길목에서 동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정부가 허락을 해주면 특별한 겉옷을 주었습니다. 거지 옷을 주었어요. 그 겉옷을 입으면 여리고 같은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이 장님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인 거지 위옷을 벗어서 우겨서 던져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합니다. 던지면 다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것이 됩니다. 자기 일생에 살아갈 만한 그 겉옷을 벗어 던진 것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운명이 달라진다. 다시 거지 옷 입지 않는다. 다시는 거지 옷 입지 않는다. 그 거지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예수께로 나가니까 예수님이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언. 번쩍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성막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거지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지옷 누더기를 입고서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다 떨어진 자화상의 누더기 옷을 입고서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늘 벌벌 떨면서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은 대로 되는데 믿음이 자화상을 통해서 다 구겨졌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손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물 좀 한 푼 주세요 한 번. 손 내놔. 손이 없어요. 팔이 다 떨어지고 없는 사람이 입으로 자꾸 동냥이 받아도 안 되잖아요. 물 담을 곳이 없지 않아요. 주고 싶어도 못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자화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온몸에 수위를 칭칭 감고 나왔지 않아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수위를 칭칭 감고 나왔는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 누더기 옷을, 사망의 옷을 풀어놓아서 벗어버리고 다니게 하라.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하신 말씀도 그 말인 것입니다. 세상의 죄, 불의, 추악, 저주, 절망, 죽음의 누더기 옷을 입고 수위를 걸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벗어버려라. 그 벗어버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라. 좌우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자화상을 벗어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복을 받아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살아야 하나님 복음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가 외인을 대하여 단정하게 하고 궁핍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니 예수 믿는 사람이 궁핍함이 있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복음이 절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얻어먹으면서 복음은 못 전하는 것입니다. 주면서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면서 도움을 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죠. 남에게 손 내밀고 도움을 청하고 신세지고 빚지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시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얻어먹으면서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떼야 돼요. 저보고서 자꾸 피복신앙 전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용기 목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복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 다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복을 안 받으면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누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사업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보냈는데 물질 없이 어떻게 보내며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려도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 세우고 교육기관 세우더라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없이 못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들의 포켓에서 나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포켓에서 돈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포켓에서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게 해서 궁핍함이 없게 해서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9장 8절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우리 자신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겠다고 하면 동기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받을 수 없지요. 그러나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넘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미라. 자는 자들. 주님은 죽는 자를 자는 자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깰 것이지 뭘 깨우러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말하는 것은 죽었단 말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는 죽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잠자는 것은 자다가 깨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잠자는 사람 보고 우리가 통곡할 리가 없죠.
잠자는 사람은 도로다 깨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다가 깨어 일어나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기는 죽은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깨어나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속사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창조하실 때 영혼을 같이 넣어주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써 잉태될 때부터 육신의 생명이 시작할 때 그 속에 벌써 영적인 생명을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자람과 동시에 영혼도 자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낙태가 큰 죄라는 것은, 낙태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생긴과 동시에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 생명을 넣어주시는데 영적 생명까지 죽이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사람이 육신만 가지고 자란 것이 아니라 영도 육신과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 보십시오. 아직 말도 잘 못해도 부모들이 예배드리면 옆에 와서 같이 앉아가지고 흉내 다 냅니다. 찬송할 때 손바닥 지나가면서 손바닥치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테레비에 자꾸 보고서 우리 목사님이다 기도하자 이러면 나중에 말도 못해도 테레비에 목사님만 나오면 희한하죠. 강아지 아무리 훈련해도 안 그럽니다. 강아지 보고 아무리 훈련해도 기도하자면 이렇게 하죠.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안 합니다. 어떠한 동물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동물은 혼만 있지 영이 없습니다. 육혼, 혼이 육 속에 살다가 육이 죽으면 혼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에 하나 플러스해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혼입니다. 사람은 영혼이고 동물들은 육혼입니다. 육혼은 죽으면 사라지고 영혼은 육체가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혼만 있는 사람은 육의 세계인 물질적인 세계밖에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몰라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은 사물을 보지 못하지 않아요. 눈이 없으니까 못 봅니다. 고막이 뚫어진 사람은 아무리 음파가 있어도 음파를 듣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없는 동물들은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그러나 사람은, 저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은 어른이 되어도 내 허리에 차일만 일으키가 안 됩니다. 굉장히 미개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저 눈구덩이 속에서는, 이글루라는 눈집에 사는 에스키모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인류의 95%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동물들은 안 가지고 있는 종교를 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도 다 신을 찾고 영혼을 찾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사람이 죽으면 그냥 동물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조차도 장엄하게 취급하는 것은 사람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우리 아버지와 교통이 안 되면 같은 죄 지은 영인 마귀하고 교통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든지 안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든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안 가르쳐줘도 모두 다 신이 있는 것을 알고 죽고 난 다음에 무언지 모르게 저 세상 삶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예 생내로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영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짐승보다 존귀한 것은 그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와서 소위 와서 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것이요.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와 있으니 하나님의 친자식이 된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된 것도 존귀한데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니 얼마나 존귀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요 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낙원은 음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낙원은 낙원하고 지옥을 똑같이 음부라 그랬습니다. 음부라 그래서 위층 낙원은 아브라함의 품 안이라고 말하고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올 것을 믿은 사람들이 전부 위층에 낙원에 있고 밑에 큰 구렁이 있어 옷 와도 가도 못하게 해놓고 그 밑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동안 음부에 내려갔는데 어디냐? 음부의 2층 낙원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내려간 게 그곳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두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고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 모든 믿음의 기대를 이루었다고 위층 음부의 위층인 낙원에 왔을 때 모두 다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하고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해서 올라갈 때 그 낙원을 데리고 주님은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십니다. 지금은 그 낙원이 천국 한가운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층에 있던 음부, 지옥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지옥은 언제까지느냐?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이제 백보좌 심판이 와서 모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때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 다 살아나서 백보좌 앞에 서서 심판받고 그 다음 가는 길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갑니다. 캄캄합니다. 앞날이 캄캄해요. 지금 지옥 들어가 있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소식을 우리 성경에 읽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나사로를 보내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묻혀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증했습니다. 물 한 방울입니다. 한 바퀴씩도 아니고요.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거기에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라는 것은 더러운 거 아닙니까? 더러운 모든 죄책이 죽지 아니하고 불같은 시련도 끝나지 않은 그곳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지옥이 이제는 더 무서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던져버립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몸서리지. 차라리 안 태어난 게 좋습니다. 주님이 그 때문에 가룟 유다를 보시고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100번 좋지요. 그러나 태어나고 안 태어난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팔자가 좋든지 태어나서 좋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천국 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팔자가 늘어진 것을 아십시오. 보통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라니까 그런가 보다 심상하게 생각하지만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곧장 이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은 뭐 시시각각으로 낡아지고 곧 무너질 때가 오는데 이 장막집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섬긴 그 결과로 낙원에 들어가서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때야 이야 이럴 줄 정말 몰랐네. 정말 이렇게 좋은 줄을 내가 정말 몰랐네. 정말 몰랐네. 남 있는 사람은 이렇게 뜨거울 줄 정말 몰랐네.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울 줄 정말 몰랐네. 이야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되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중심으로 확 믿고 주님 오실 날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으면 영영 이별인 줄 알고 통곡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영영 이별이 아니에요. 잠시 동안 우리가 자는 사람과 깨어난 사람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잠시 동안 있다가 주님 강림하신 날 전부 다 주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간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서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데리고 와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잠자는 사람처럼 서로 대화가 안 되지만은 얼마 있지 않냐면 도로 다 깨어 일어나서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주님이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전부 변화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습니다. 아들과 딸 차별이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천당에는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는 것은 천당에는 생육하고 번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 딸 낳아 기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젠 다 천국 숫자가 결정되고 그것은 죽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인구는 그대로 남는 것이 하나님이 작정한 숫자가 찼기 때문에 그대로 영원히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설교 과거에도 했는데 하면 아주 다정스러운 젊은 부부들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천당에 가서 우리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이 땅에서 사랑하고 좋은데 천당에서 그냥 우리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남편과 아내하고 산 사람이 천당에서 또 만나요. 은선스럽고 뭐 무서리지. 그러려면 천당 안 갈래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당에는 모든 이 세상 것은 다 벗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이지만은 땅에 우리가 사는 것은 유치원생이고 천당에 올라가면 다 장성한 사람의 삶과 같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 딸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밝히 볼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눈깔사탕 하나만 가지면 좋다고 만족을 하고 희희낙낙을 합니다. 어른 보고 눈깔사탕으로 만족하라면 안 됩니다. 어른은 적어도 아파트 한 채를 준다든지 자동차 한 자를 줘야 막낙낙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직간 뭐 부부간에 너무 사랑하고 좋으니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눈깔사탕인 것입니다. 천당에는 그거 아니라 아파트 한 채 아니라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온 영광을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 잃어버린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릴 것이 있을까 걱정하는데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보태기 수억만 배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요. 천국이 좋은 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던 사람들은 천당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더 알고 더 억천만배로 사랑하고 살게 될 것이니 그 좋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신령한 사랑으로 영원하게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냐. 소망이 있으면 슬프지 않아요. 아무리 괴로워도 소망이 있으면 괴로움을 참을 수가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망인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은 못 살아도 장차 잘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어떤 고통도 견뎌내야 해요. 그러나 장차 아무리 잘 살 희망이 없으면 지금 벌써 절망하고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습니다. 끝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주님과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영원히 이별함으로 울고 통곡을 하지만은 우리는 잠시 동안 헤어져서 섭섭할 뿐이지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더 아름답게 만나게 될 것이므로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